어서 오세요. 뭘 도와드릴까요? 저 라운지가 어디입니까? 저쪽 끝에 있습니다. 여기 라운지가 어디예요? 진작 말씀하시죠. 이쪽입니다. 여기가 바로 찾으시는 라운지입니다. 친절하시네요. 근데 이런 일을 하시기엔 좀 아까운데 혹시 연락처... 아, 제가 연락처 같은 거 좀처럼 안 주는 성격이라서요. 하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법이죠. 제가 법대 나와서 법에 대해서는 좀 빠삭한 편이라. 시끄럽다고 난리다.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 해서요. 네가 불편해. 왜 들어왔어? 야, 민원이 들어와서요. 저, 이게 아파트로 치면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거라. 나가봐. 방해하지 말고. 예, 그럼 민원이 해결된 걸로 믿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울지 마시고 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어때? 뭐가요? 여자로서 어떠냐고.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런대로? 여자친구 있어? 그게 바로 제 로망인데 마누라가 워낙 무서워서 꿈도 못 꾸죠. 결혼했어? 얼결해요. 진짜로 결혼은 눈꽃만큼도 안 땡기는 성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이 지경이 돼 있더라고요. 비참하고 처참하게도. 나하고 마누라하고 누가 더 괜찮아? 말하나 마나 우리 마누라 보다 훨 윗질이죠. 비교 자체도 안 됩니다. 어떤 놈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시고요. 옆방 생각해서 우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정 울고 싶다면 까짓거 우세요. 그럴 때는 이불을 살짝 뒤집어 써주시는 센스.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. 이놈의 자식들, 아빠 소리가 벌써 다르네. 윤기가 다르르 흐르는 게. 이 허세달 아빠가 드디어 퇴근을 하셨느니라. 어? 퇴근 퇴퇴퇴퇴퇴근. 아니, 뭘 그렇게 많이 잤어? 나의 출퇴근 기념. 오늘 역사적인 날이다. 니들 꼭 일기에 써라. 예! 나 드디어 이 일에 뼈를 묻기로 했다. 두고 봐라. 앞으로 출근과 퇴근을 빠짐없이 한다. 자, 이거는 케이크, 이거는 장난감. 안 돼. 엄마 나.